네, 이제 다음 문제 4번, 5번, 10번인데요. 중간에 비어있는 거는 그죠?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4번 봅시다. 그는 나에게 내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알려주었습니다. 야, 너 있잖아. 너 네 자신을 위해선 이걸 선택해야 돼 하고서 알려줬단 얘기야. 그렇죠? 자, 한마디로 뭐가 어떻단 얘기예요? 그는 알려줬어요. 그렇죠? 뭐가 궁금해? 누구한테? 나한테. 그렇죠? 뭘 알려줬는데? 내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는 이만큼이 다 목적어인 거 아시겠어요? 그렇지? 덩어리로 다 목적어야. 그래서 이거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또 한마디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는 알려주었다. 그래서요. He. 알려주다란 말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알다인 know랑은 좀 다르잖아. 알려주는 거는. 그거를요. 좀 외워두세요. Let me know.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let me know. 따라해보세요. Let me know. 나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Let me introduce. 그럼 뭐예요? 나로 하여금 소개하게 해주다. 이런 말이죠. 내가 알게 해주다 이런 표현으로요. 그래서 나한테 알려주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따라 그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죠?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건 뭐겠어? I will let you know. Let you know.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I'll let you know. Please let me know. 제발 나한테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됐죠? 그런 식으로 다 외워두세요. 그리고 얘가요. 과거 과거 알려고 다 let이야. 그래서 let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he let 했을 때는요. 원래 3인칭 단수면은 현재면은 let's가 들어가야 되지 s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let이 온 걸 보니까 이게 과거구나 이렇게 해서 추론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e let me know 그러면은 과거에 그가 알려주었습니다. 나한테 나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됐죠? 뭘 알게 했어요? 내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빠져있지만 누가 선택하는 거야? 나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요거대로 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뭘 알려준 거예요? 어떤 건지 알려준 거지? 네가 선택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준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건지, 어떤 거인지, 어떤 거인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Which라 그러지, 그죠? 어느 것인지 알려준 거예요. A번 말고 B번 선택해라. 어느 건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He'll let me know which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선택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겠어? 어떤 걸 선택할지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죠? 그럼 선택하다란 말은 choose라는 동사가 있는데 앞으로 선택해야 되죠? 선택했으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 선택할 거니까 뭐예요? Which to choose 이렇게 가요. 됐죠? 어느 걸 선택해야 할지. 됐죠? 선택해야 할지든 선택할지든 선택하는지든 뭐 미래면 그냥 다 to choose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남았어? 내 자신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뭐예요? For 내 자신은 뭐지? Myself.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는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작. He let me know. 다시 한번 시작. He let me know. 그죠? 뭘 알려줬죠? 시작. He let me know which. 이것도 영어예요. He let me know which. 시작. 어느 거인지 알려줬어요. 어느 걸 어떻게 하는데? 시작. He let me know which to choose. 선택할지. 선택할지. 이건 to choose야. 됐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붙여서. 시작. He let me know which to choose for myself. 다시 한번 시작. He let me know which to choose for myself. 다시 한번 시작. He let me know which to choose for myself.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which to choose for myself가 전체가 다 know의 목적어다 하는 거. 그죠? 뭘 아는, 뭘 알려줬는데 뭘에 해당하는 말이 쭉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number five.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됐죠? 이것도 한국말로 먼저 정해놓고 합시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뭐 알고 있었다 해도 되지만 뭐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잡아도 되겠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지. 이 전체가 다 목적어예요. 목적어라 해서 한 단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목적어다. 그럼 한마디로 뭘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아니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죄야 죄. 죄를 믿어야 돼. 됐죠?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 그 다음에 그 누구를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인지를,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누구를 그런 상황에서 믿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해서 늘려간다. 됐죠? 우리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란 말은요. 그래서 아 쉬지 그죠? 그냥 쓰자. She 알고 있었다는 뭐예요? New죠. New. 그죠? 그 다음에 잘이라는 말 그냥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She well knew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어색해서 그냥 She knew well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아마 답에는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She was well aware of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Be aware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aware가 형용사로 알고 있는 상태인 이런 뜻이거든. 딱 봤는데 걔가 뭘 알고 있어 흐뭇하게.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He is aware 이렇게 간 거예요. 걔를 딱 봤는데 막 행복해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 He is happy 이것처럼 딱 봤는데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He is aware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잘 알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Well aware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챙겨놓으세요. 따라해보세요. She knew well, 과거형 She knew well. 그 다음에 She was well aware of. 시작. Aware of.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딱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잘 알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누구인지를 그랬으니까 뭐예요? Who. 그죠? 그 다음 믿어야 할지 그랬으니까 뭐야? 앞으로 믿을 거니까 Who to trust. 우리 교재에 trust라고 써놨거든요. Believe도 좋지만 believe는 주여 믿습니다 할 때 그 믿다고 난 널 신용해, 신용한다라는 말 있죠? 그걸 trust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who to trust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그랬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라는 표현도 우리 교재에다 제가 수고처럼 정리해놨는데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in the situation 이렇게 먼저 써요. 그 다음에 그런이란 말은 뭐냐면 그와 같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그러면은 뭐뭐 같은이란 말이 like가 있죠. 그래서 like that 이러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야? 그것과 같은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려요. 됐죠? 그래서 in the situation like that 한번 따라해 봅시다. In the situation like that. 세 번 해볼게요. 시작. In the situation like that. In the situation like that. In the situation like that. 됐죠? 이런 거 좀 알아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보겠어. In the situation like this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이때요, who to trust 해갖고 누구를 믿을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who로 써도 되지만 여러분 이게 뭘로 해석이 돼요? 누구를로 해석이 되잖아. 그럼 뭐가 더 좋다는 얘기야? whom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건 아시겠죠? who 써도 틀린 거 아니지만 whom을 써주는 게 뒤에 거를 추론하기가 더 좋죠. 이거는 누구고 주로 주어로 쓰이니까 누가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누가 믿을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whom을 써줬을 때는 뭐야? 누구를 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누구를 믿을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She knew well. 시작. She knew well. 뭐를 알았어요? Whom to trust. 어디에서? In the situation like that. 다시 한번 시작. She knew well whom to trust in the situation like that. 됐죠? 자, 여러분 무한 반복해서 여러분 걸 딱 만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가야 되는데 시간 되나? 오케이. 이거 어려워요, 좀.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우리 막 토론한 거지, 그죠? 뭐에 대해서 한 거야?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우리 토론했어요. 이거죠? 토론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discuss라는 동사도 있는데 discuss라는 동사보다도 조금 길게 해서요 뭐냐면 have a discussion 이런 표현을 써요. have a discussion 이거 뭐겠어? 토론을 갖다 이런 말이니까 토론하다라는 말이랑 같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디스커스 쓰셔도 틀린 건 아니지만 we 과거니까요 had a discussion 이렇게 해서 조금 길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보세요. We had a discussion.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궁금해? 뭐에 관해서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니까 about이 오게 되고, 이 about이란 얘기는 뭐예요?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적어 만들기를 하고 있지만 목적어 중에는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about이라는 말이 왔을 때는요, 뒤에는 뭐뭐에 관하여니까 이제 뭐에 대한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it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그것에 관하여 우리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이거잖아요. it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대명사잖아. 그래서 짧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뭐에 관해서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 보니까 목적어가 about 뒤에 나와야 되는 말이 굉장히 긴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돼.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야?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야? 아니야, 여기 더 있어.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걸린다고. 아까 it을 썼을 때는 뭐예요? 우리는 토론했다.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 이러니까 it으로 바꾼 거지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about 뒤에요, 이렇게 긴 내용이 올 때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about me, about her, about it 이런 거는 쉽게 아는데, 이렇게 긴 말이 들어갈 때는 좀 어려워하죠. 그러나 첫 번째, 여러분들은 아, about 뒤에 들어갈 내용이 이렇게 긴 내용이구나 하는 거를 한글에서 깨달으시는 게 첫 번째 단계야. 한글에서 이거 못 찾으면 영어 못 해요. 그렇죠? 그걸 파악을 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마디로 공식으로 제일 중요한 말부터 딱 써내려가는 거예요. 됐죠? 자, 토론의 주제는 뭘까? 뭐에 관해서 토론한 걸까? 봤더니 우리 목표에 관해서 토론한 거예요? 아니지. 어떤 전략인지에 관해서 토론한 거야? 맞죠? 야, 우리가 목표를 이루려 그러면 이런 전략을 선택해야 돼 하고 토론한 거 아니야. 토론의 주제는 뭐예요? 전략이지, 전략. 그래서 어떤 전략인지에 관해서 토론을 나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다음에는 일단 어느 전략, which strategy, 그죠? 우리 교재에는 제가 이렇게 단어들 써놨는데 아마 교재 없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단어 받아 적어놓고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which strategy, 그러면 어느 전략인지에 관해서 토론을 나눴습니다. 좀 더 가봅시다. 우리 목표를 위해 어떤 전략이에요? 아니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야? 당연히 선택할지죠. 의문사 나왔으니까 뒤에 또 to 부정사 와야지. 됐죠? 선택할지, 그럼 뭐예요? To choose, 그죠? 앞에서 했던 거지, 그죠? Which strategy to choose. 됐죠? 이 공식화 해가지고 여러분들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니까 which to choose strategy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Which to choose strategy 이렇게 가면 안 돼. 왜? 어느 전략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 온다 그래갖고 그냥 공식화해가지고 strategy를 요 뒤에다 쓰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죠? 공식보다 앞서는 게 뭐야? 상식이죠, 상식. 공식보다 앞서는 건 상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토론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전략인지에 관해서 토론했다. 어느 전략을 선택할지에 관해서 토론했다.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았어? 우리 목표를 위하여. 그랬죠? 그래서 위하여니까 또 뭐야? For. 우리의 our. 목표. Goal이죠. Goal. 우리 goal이라는 거 목표로 알아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요거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요.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야, 어느 전략을 선택해야 돼? 막 우성우성 토론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 됐죠? 우리는 뭘 가졌었나요? 시작. We had a discussion. 디스커션 한번 한 거야. 다시 한번 시작. We had a discussion. 뭐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 We had a discussion about which strategy. 그죠? 어느 전략인지에 대해서 토론한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전략을 어떻게 할 건데? 시작. We had a discussion about which strategy to choose. 선택할지에 대해서. To choose. 그죠? 뭘 위해서?
우리 목표를 위해서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 We had a discussion about which strategy to choose 뭘 위해서 for our goal 이렇게 들어가요. 어렵죠. 그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 정도 영어 하면 여러분들이 미국 애들 사기칠 수 있다고. 왜? 한국 사람들이요. 영어는 못해도 미국 애들보다 공부는 엄청 많이 했잖아. 아는 것도 많고 엄청난 경쟁을 이미 중고등학교 때 겪고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생존력, 뭐 이 치열함 이런 것들은 미국 애들보다 앞선다고. 다만 그게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발휘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능력과 재능을 갖고 얼마든지 미국이랑 협상해갖고 이기고요. 소고기 협상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우리 농민들한테 엄청 유리하게 이길 수도 있고 FTA 같은 거 체결할 때도 말이야. 미국 애들 등쳐가지고 논리적으로 탁 설명해갖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더 훨씬 유리해서 말이야. 미국에서 막 그 FTA 반대 촛불 시위 하고 미국 애들이 막 나와서 하고 그런 상황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협상 같은 거 하면 맨날 지고 오잖아. 그죠? 그래 놓고 변명은 뭐라 그래요? 뭐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아니, 협상을 했는데 나 또 얘기 좀 해야 돼. FTA 협상을 하고 나서 비준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이 둘 다 비준 거부했다고 걔네들이 의안 통과를 거부했어요. 왜? 왜 거부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저 체결을 했는데 자기네들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되니까 그랬겠죠, 그죠? 그러나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재협상을 해갖고 많이 양보를 하고 나서 딱 했더니 어떻게 했어? 미국 상하원이 하루 만에 그냥 초고속으로 다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큼 미국 애들한테 유리해졌다는 얘기지. 세상에 그렇게 협상을 하고 와놓고선 와가지고 뭐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뭐 법조항 자꾸 들이밀고 이런 게 있는데 말로 자꾸 있잖아요. 현혹시키고. 아니 그냥 결과만 보면 되잖아. 미국 애들이 통과를 막 하기 싫어했던 걸 말이야. 쌍수 들고 빨리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해진 거 아니야.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못한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안 봐도 추론으로 다 아는 거죠. 그 조항을 살펴봐야 알아. 그래갖고 뭐 ISD가 우리한테 불공평하다,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막 그런 소리 하고 그래요. 협상을 하러 나갔으면요 승리를 하고 와야지. 가서 다 퍼주고 와놓고서 너희 국민들이 잘 오해다 그러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요? 그죠? 외교관 뽑을 때도 좀 공부 좀 해야 돼. 이제 외교관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한마디로 닫고 와서 나한테 공부 좀 하고 가야 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고 갑시다. We had a discussion. 시작. We had a discussion about which strategy to choose. 어느 전략을 선택할지. 똑같이 우리말이라는 거죠. 뭘 위해서? For our goal. 한 번 더. 시작. We had a discussion about which strategy to choose for our goal. 됐나요? 여러분, 그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해볼 테니까. Okay? We had a very serious discussion about which book is the best, which book to buy at this moment. 다시 한 번. We had a very serious discussion about which book to buy at this moment. 무슨 말일까요? At the moment 해야 되겠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had a serious discussion 뭐야? 아주 진지한 토론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어느 북을 살지. 언제? At the moment. 그 순간에. 그죠? 그 순간에 어떤 책을 살지에 대해서 오늘 심각한 토론을 나왔습니다. 이런 문장 할 수 있다. 그죠? We had a serious discussion which contract to make. 그죠? 무슨 말이야? 우리는 디스커션 나눴죠. 뭐에 대해서? Which contract? Contract 뭐야? 협상이죠, 협상. To make 뭐야? 어떤 협상을 할지에 대해서. 그죠? At the moment, 그 순간에, 그죠? 그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잘못 결정하면 그냥 나라 국익을 다 팔아먹고 오는 거라.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한번 해봤어요. 됐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로.